안녕하십니까. 경진 1회입니다. 허스크바나 비료 살포기, 더스트 362D28의 사용 방법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더스트 기계 본체가 있고요. 노즐 파이프가 있습니다. 통 안에 사용설명서와 간단한 조립공구 그리고 마스크와 어스선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손잡이 핸들이 있습니다.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전기 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설치하겠습니다. 접지선을 연결하는 이유는 화학물이 배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전기로부터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지선을 연결해 줍니다. 접지선을 연결하신 다음에는 좀 큰 밴드를 주름강 파이프에 끼신 다음 접지선에 와이어를 주름강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엘보에 조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이프를 조립하겠습니다. 주름간에 두 번째 밴드를 끼우시고 밴드를 조여줍니다. 세 번째 파이프 조립하실 때에는 두 번째 파이프의 꼭지와 세 번째 파이프의 홈이 서로 결합되게 끼우신 다음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이프와 똑같은 파이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이프는 더 길게 연장할 때 쓰실 수 있고요. 길게 연장하실 필요가 없을 때에는 네 번째 파이프를 바로 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파이프의 꼭지와 네 번째 파이프의 홈이 서로 맞게끔 끼우신 다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옵션으로 구입하신 핸들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이프와 세 번째 파이프의 연결 부분을 분리시켜 주시고요. 다음 나비너트를 살짝 풀어주시고 한쪽 나비너트는 완전히 풀어진 다음 핸들을 살짝 벌리셔서 파이프에 끼우시고 너트와 볼트를 체결해 주신 다음 위치를 잡으신 다음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 나비너트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각도를 조정하실 때에는 나비너트를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 조정하셔서 다시 너트를
잠가 주시면 손잡이 핸들 각도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이프를 꽂고 연결하시면 쉽게 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뒤쪽에 보시면은 배출구 열림 정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많은 양이 나오게끔 위치에 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중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배출구 열림입니다. 배출구 조절 방법은 레버를 살짝 잡아당겨서 다음 구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나서는 악셀레바를 올려서 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끌 때 쓰는 스톱 버튼입니다. 통을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구 볼륨 레버를 빼신 다음 양쪽에 있는 레버를 올려서 고리를 벌리신 다음 통을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연료통에 채워주십시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에는 검은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닫힌 그림 쪽으로 올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투명 펌프가 있습니다. 이 투명 펌프를 5~6번 눌러주셔서 펌프 안에 연료가 차게끔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시동줄을 3~4번 당기면 폭발하고 꺼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까만 레버를 열린 그림 쪽으로 내려놓으신 다음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비료 살포기 더스트 362D28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